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이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그건 심장이 보내는 죽음의 신호나 다름없다. 암, 뇌혈관 질환과 함께 한국인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 질환. 최근 들어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10년 만에 47%나 증가했다. 심장이 멈추는 병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등 다양한 심혈관 질환이 심부전을 일으킨다. 숨차고 헐떡헐떡대고 폐에 물이 차고 거기서 또 감기를 앓아가지고 한 두 달 동안 응급실에 있었어요. 걸어가다 보면은 먼친 거 체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맨날 일반 병원에 가가지고 대나 마찬가지고 걸어가면은 숨이 차서 못 걸어가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가슴이. 사실은 건강을 그렇게 못 자신 했는데 네. 갑자기 당하니까 어시로 잃어버릴까요? 흡연과 과도한 음주, 비만, 당뇨, 고혈압, 갑상선 기능 이상 등 현대인의 질병이 심혈관 질환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 심혈관 질환, 지금 당신의 심장이 위험하다. 활기차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경우, 또 숨이 멎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한 통증이 느껴질 때는 우리 심장이 보내는 SOS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돌연사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심장마비. 이 심장마비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을 하면 소생할 확률이 4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들고 주변에 도와주실 만한 분들도 많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3가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렇게 해서 늘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어떨까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평소에는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돌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게 바로 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혈관 질환에 대해 BHS 한서병원 심장수술센터장 허지학 흉부외과 의학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심혈관 질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더라고요. 예,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유명인들 중에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건희 회장님, 그죠? 네. 배우 임현식 씨, 배우 삼이자 씨, 그리고 그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 그분도 계시네요. 그 댄스 그룹 버부기의 터틀맨, 그죠? 네. 개그맨 김현고 씨, 이런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으로 고생을 하셨거나 돌아가시거나 하셨죠. 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게 바로 이 심혈관 질환인 것 같은데 더욱더 무서운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 원인으로는 2위 내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당하게 되는 그 돌연사의 원인으로는 가장 네. 흔한 게 심장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암인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질환이 점점 악화되고 진행돼서 돌아가시게 되지만 네. 심장 질환인 경우에는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진행되기 때문에 암보다 더욱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제일 무서운 게 진짜 갑자기란 말인 것 같아요. 급작스럽게 갑자기. 갑자기. 근데 왜 갑자기 생기는지가 참 궁금해요. 아무래도 심장이 좀 운동을 많이 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그 심장을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네. 모형인데요. 네.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작긴 합니다만은 네. 심장은 보통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요. 가슴 거의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크기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작아서 자기 주먹보다 조금 더 크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당 70회 정도 뛴다고 치면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 거고 70세 노인 같은 경우에는 평생 26억 회 뛰는 게 되는 겁니다. 네. 한 번 펌핑을 할 때마다 피를 한 80cc 정도를 내뿜게 되고요. 이걸 하루량으로 따지면 무려 7,000리터가 됩니다. 7,000리터요? 7,000리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렇죠. 이걸 1.5리터짜리 병으로 따지게 되면 네. 4,660회 정도가 됩니다. 와. 더 놀라운 건 이 아이가 평생 한 번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슬슬 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어떤 병들이 생기게 되나요? 질환으로는 네. 심장 속에 있는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판막 질환, 네. 또 심장은 많은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근육 질환, 또 혈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혈관이나 고혈압 이런 질환도 있을 수 있지만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 혈관,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네. 이 혈관에 동맥 경화가 생겨서 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관상동맥 질환은 관상동맥이 조금씩 좁아져서 네.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시작할 때 가슴이 네. 쪼여들거나 답답해지는 협심증을 주로 들 수가 있고요. 네. 더 좁아져서 완전히 막히게 된다든지 또는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갑자기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는 심근경색을 네.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심장 질환이 더 진행되게 되면 심장 예. 기능이 더욱 나빠지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심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국내에서 심부전 환자도 점점 늘고 있고 네. 이로 인해서 인한 사망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지금 심부전의 발생 원인으로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가슴을 조이는 듯한 그 압박이 있다고 네, 하시잖아요. 네. 호흡곤란을 많이 얘기하시던데. 그거 좀 이상하죠. 가슴 통증은 이해가 돼요. 네. 심장병이니까. 그런데 네. 호흡이 왜 곤란한지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네. 특히 그 어머님들 계단 오르시다가 숨찬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계단 오르면 누구나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쉬었다 가면 되지 네, 이렇게 네,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가슴 답답하구나, 정말 호흡 곤란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늘 네. 가슴 중앙에 네. 심장이 있고 양옆에 폐가 있는 폐와 네. 심장이 같이 있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해서 폐를 거친 혈액이 심장을 통해서 온몸을 순환하기 때문에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네. 흉통뿐만 아니라 숨이 차다는 이런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환자들은 보통 운동을 할 때 숨이 좀 답답해진 증상을 느끼면 예. 내가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또는 네. 피곤해서 그런가 몸무게가 늘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넘어가는 네. 경우가 많고 맞아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협심증은 이렇게 막 심한 운동을 할 때 계단을 네. 막 올라가거나 산을 네. 올라가거나 아니면 힘쓸 때 약간 무거운 거를 휙 들어올리다가 갑자기 가슴 윽 하고서 쥐게 되는 그런 가슴 통증. 그런 게 보통 일반적인 협심증으로 알고 있는데 네.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술을 마시다가도 통증이 오는 그런 이상한 경우도 있다면서요. 관상동맥 질환이 있어서 예. 협심증이 생기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일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네.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예. 가슴이 아파서 예.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 이런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관상동맥의 동맥 경화로 인한 협심증보다는 네. 약간 비전형적인 변형 협심증이라고 부르고 변형 있고요. 협심증. 변형 예. 협심증. 예. 예. 네, 이것은 아마 우리 몸의 자율신경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그렇지 예.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더욱더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그분들이야 술, 담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 건강에 어떤 무리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은 항상 갖고 계실 네, 것 네. 같아요. 예. 그런데 정말 바르게 사신 분들은 어떨지 궁금해요. 평소에 운동도 굉장히 잘하시고 네.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또 술도 안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될까요? 건가요? 제 환자 중에서 예. 운동을 아주 좋아하시고 네. 또 예. 남들보다 활동이 더 왕성해서 히말라야까지 예.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나이도 50대 예. 또는 6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질환이 없을 것 같은데도 예. 질환이 심해져서 수술까지 받으셨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자세히 이력을 찾아보니까 네. 육식을 많이 좋아하세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고 예. 그래서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예. 심혈관 질환에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술 받고 나서는 이분은 이제 식사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던 거를 야채나 생선 위주로 바꾸었고요.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술, 담배도 안 하고 고기도 먹지 않는데 질환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마 가족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예, 있죠. 집안 네. 내력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예.
어떤 경우에는 전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위험 인자가 없는데 예. 질환이 생긴 경우. 아, 환자들은 많이 억울해하죠. 답답하겠네요. 많이 그렇군요. 억울해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히말라야 다녀오셔도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뭐 금정산이나 장산 정도 다니시는 분들을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평소에 건강은 조금 자신을 하시는데 네.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 이러신 분들은 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심장질환하면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이 심장마비, 심부전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냥 갑자기 있다가 픽 쓰러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픽 쓰러지는 거. 이거 그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이제 네. 갑자기 어느 캐릭터 하나가 죽습니다. 보통 이유가 둘 중에 하나죠. 교통사고거나 심정지거나 그렇잖아요. 그 근거 없는 게 아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고 없이 갑자기 죽는 돌연사의 경우에 정말 흔하다는 거죠, 심장병이. 이 돌연사의 흔한 원인으로는 이제 네. 물론 그 심실에서 시작되는 부정맥이 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부정맥은 그 당시 응급처치를 잘 받고 병원에 가서 제세동기를 삽입하는 이런 시술을 받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 이 관상동맥의 질환이 심해져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심근경색 환자들 중에 네. 약 절반 정도는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사망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급성으로 왔을 때는 이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초기 사망률이 30%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요. 아, 굉장히 네. 위험한 질환이죠. 그러면 응급처치가 정말로 중요하겠어요, 선생님. 심장마비가 왔을 때에는 네. 우리 몸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몸에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5분 이상 지나게 되면 뇌손상이 시작이 되고 예. 10분이 경과하게 되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 심장마비가 온 환자에게는 시간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이 그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갑자기라서 무서운데 거기에 심혈관 질환 환자 수가 요새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고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심혈관 센터. 얼마 전 갑작스럽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송준환 씨는 이곳에서 수술을 받았다. 가슴이 답답해서요. 평상시에는 건강을 그렇게 뭐 자신을 했는데 네. 갑자기 당하니까 뭐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저는 의식을 잃으셨어요? 네, 의식을 잃었습니다. 너무 지고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는 잘 모르겠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의식 깼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수술 받다는 걸 나는 모르고 예. 내가 의식을 잃다는 것은 나는 모르잖아요. 예. 세 번 넘어졌다는 것만 알고 들었거든. 사람한테 약 먹고 뭐 2시간 정도 걷고에 네. 항상 괜찮으세요. 그런데 네. 가슴이 막 가슴 이상하게 좀 답답도 안 하고 따갑다 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병원에 같이 가야 된다. 가슴이 그렇다 해서 나 네. 급하게 시간을 급해가지고 세 분을 곤두박질 치더만아 막 오바이트 하고 이랬어요. 갑작스런 혈압 이상으로 집에서 쓰러져 버린 송준환 씨. 건강을 자신했던 그에게 돌연사를 부르는 급성 심근경색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기만 했다. 아내가 없었더라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상황. 통증이 심하고 토하고 해서 자기 혈압 재보니까 혈압이 60까지 떨어지고 이제 막 진땀 나고 그거보다 더 늦어지면 심장마비가 날 수도 있는 상태죠. 그리고 마침 그래도 빨리 가서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응급으로 관상 중재 시술을 먼저 했습니다. 경색은 시간을 놓치면 아주 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마비로 또 심정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비만과 당뇨, 고혈압,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꼽히고 있다. 나쁜 생활 습관들은 심혈관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과도한 음주는 심장 근육을 손상시키고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 심혈관 질환으로의 진행을 부추긴다.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한 강신원 어르신은 현재 폐렴으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황. 평소 많이 피우던 담배가 화근이었다. 왜 제일 많이 고생했어요? 몰라요? 모르지 뭐. 담배를 피워서 제일 많이 고생한 거야. 담배를 남들보다 담배를 많이 피우고 오래 피워가지고. 담배 너무 많이 피웠어. 그래서 오래 고생하신 거야. 다른 분들은 다 일주일이면 퇴원하는데 지금 2주가 돼도 집에를 못 가시잖아. 그러니까. 담배를 호흡기 떼는데 오래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났고.
앞으로 퇴원하시면 담배 꼭 끊으셔야 돼. 아니, 지금도 끊었어요. 지금도 끊었어요? 딴 사람 못 끊으래요. 앞으로 그 금연 전도사 되겠네. 아이, 금연 전도사. 담배 이제 절대 피시면 안 돼. 네. 네. 피시면 안 되고. 평소 때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갖고요. 폐렴이 난간 빨리 왔는 거야. 그래도 고생을 많이 했어. 딴 사람은 하루 지내면 다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혼수상대 수면을 하고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중에서는 제일 고생하신 분이에요. 최고 고생했어요. 연세도 고생. 좀 있으신. 아니 거기서 네, 보니까 연세도 조금 있으신데 다 올라가고 올라가. 폐기능이 좀 안 좋고 그래서 호흡기를 수술하고 나서 첫날 호흡기를 뗐는데 네. 하루 견디고 다시 호흡 부전에 빠져서 호흡기를 다시 했어요. 인공호흡기를 다시 하니까 또 2차적으로 폐렴이 오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 오래 있었죠. 또 근래는 2주 전에 수술하기 2주 전에 꼭 담배를 끊도록 되어 있어요. 담배를 뭐 평생 피운 담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수술 직전까지 담배를 피면 이분같이 수술하고 나서 폐 회복이 굉장히 느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렴 발생도 좀 높기 때문에 꼭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심혈관 질환이 꼭 질병 때문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으로 인한 노화 역시 심혈관 질환으로의 위험인자로 꼽히고 있는데 50대까지는 남성에게서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심혈관 질환. 폐경기를 거친 60대엔 여성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 남성을 역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70대를 넘어서면 여성이 남성 대비 1.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속이 메스꺼워요? 진땀은 안 나고? 숨 안 차요, 숨? 자, 숨 천천히 크게. 크게 해봐요. 또. 네, 한 번 더요. 네. 지금 숨소리는 아주 좋아요. 숨소리는. 응? 가래도 별로 없고 좋은데 그래도 좀 심호흡을 많이 하셔야 돼. 심호흡.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좀 앉아있고 옆으로 돌아놓고. 75세 이영순 할머니. 평소 가슴이 답답해 병원을 찾게 됐는데 최근에 이영순 할머니처럼 노인이면서 여성인 경우 협심증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심장 질환은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 치료 후에도 꾸준히 사후 관리에 힘쓰지 않으면 또다시 재발을 해서 재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 문익수 씨는 2001년 수술 이후 15년 만에 재수술을 받은 케이스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재수술을 한다 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막 굉장히 막 혼동되고 이랬었는데 막 안 하려고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문정수 교수님이 이래 나가면은 가다가 쓰러진다고 못 내보낸다고 이래가고 한다 맞습니다. 했거든요. 그냥 갔으면 진짜로 잘못될 수도 있어요.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관상동맥을 잇는 혈관이 막혀 제대로 혈액이 내려가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는데 비교적 잘 유지되다가 최근에 굉장히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관상동맥에 이렇게 약간 석회화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많고 자기 혈관이 작은 것은 이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15년 전 당시 오래 걸으면 숨이 차서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던 문익수 씨. 그는 당시 협심증 및 심부전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생활습관이 고쳐지지 않아 다시 재발한 심혈관 질환. 이번에는 내흉동맥을 이어주는 재관상동맥 우회술을 실시. 문익수 씨는 이번 수술로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앉으세요. 예. 오르막 올라갈 때 가슴이 쪼여든다든지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예,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수술 전에는 그런 증상이 좀 있으셨잖아요. 예, 오늘도 목욕탕 3층까지 막 일부러 뛰어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전혀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예. 예. 사실은 입구 쪽이 많이 좁아지는 평소 건강이라면 자신 있다는 오재봉 씨는 얼마 전 갑작스런 협심증으로 가슴이 답답해 수술을 받았다.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이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또는 당뇨, 비만 이런 정도의 위험도가 있는 환자들한테 흔히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환자들은 그런 위험도가 전혀 없이 또 겉보기로도 건강해 보이는데 혈관 질환은 꽤 심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숨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고 가끔 신문지상에서 이제 보면 갑자기 돌연사 하시는 분들 또는 뭐 갑자기 쓰러져서 신문이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고 위험인조가 적어서 좀 예방이나 검사에 소홀했던 분들이 오히려 신경경색이 갑자기 올 여지가 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자신했던 사람에게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심혈관 질환.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기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흔한 질환이 바로 이 심혈관 질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그 이 환자분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다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네요. 제가 수술하는 환자도 네. 사실 30대, 40대는 거의 없고요. 예. 50대에 이제 수술하는 환자가 조금 생기기 시작하고 예. 대부분은 네. 60대, 예.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심평원 자료인데 네. 50대에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하고 예. 60대에 증가되고 70대는 더욱더 급격히 증가되고 있죠. 예. 이렇게 노령 환자들이 늘어난 이유는 예. 환자들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질환 자체가 늘어난 것일 수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고령화 자체가 이제 동맥경화의 하나의 원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영양 상태나 모든 환자들의 몸 상태가 더 좋아지고 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경제적인 상태가 좋아지시기 때문에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병원을 네. 찾게 되고 수술까지 받게 되시는 거고요. 아하, 그래서 건수가 많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한 수술 예. 방법이나 예. 의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네. 고령 환자들을 수술하고도 잘 회복되시는 것 네. 이런 요소들이 많아져서 결국 고령화, 노령 환자가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흡연 정말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술, 담배를 굉장히 즐겨한다고 네.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언급하신 병 중에 하나가 바로 폐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폐렴 사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이 심장 질환이랑 폐렴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심장 수술하고 나서 네. 보통 병원에서 환자들이 수술 권유받으면 굉장히 망설이시고 네. 또 주위에서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술을 꺼리시는데 네. 여러 가지 합병증을 염려하기 때문이죠. 수술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근데 그 심장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심장 자체의 합병증보다는 네. 심장 외적인 합병증이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심장이 잘 회복되었는데 네. 폐가 나빠졌다, 콩팥이 나빠졌다, 또는 예. 염증이 생겼다 이런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나이 드신 이 고령 환자들한테서 가장 염려가 되는 합병증이 네. 사실은 호흡기계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도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은 예. 다른 것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예. 다 알아서 하지만 네. 호흡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러네, 그러네. 내가 심호흡해야 되고 예. 내가 가래를 뱉어내야 되고 예. 그러지 않으면 인공호흡기를 더 오래 하게 되고 네. 인공호흡기를 오래 하게 되면 폐렴이 생길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네. 것입니다. 무서운 게 바로 이 심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는 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폐렴 무섭다고 치료를 안 하실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요. 흡연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저희가 예. 말씀을 드렸고 이외에도 위험인자가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동맥경화의 위험인자. 요즘 신문지상에 워낙 많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상식으로 사실 알고 계시는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가 더 큰 원인일 수가 있고 그래서 위험인자가 없는데도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는 네. 일단 나이가 드시는 것, 고령 자체가 위험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족력. 네. 유전적인 배경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 되어 있고 네.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 중에서는 네. 이제 주 위험인자, 부위험인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주된 위험인자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 고지혈증, 네네.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인자가 되겠고요. 예. 네. 그다음 고혈압, 그다음이 흡연입니다. 흡연. 예. 그래서 이 주 위험인자 세 가지,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흡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족력, 네. 그리고 또 하나 당뇨. 네. 이렇게 합쳐서 5대 위험인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거 위에 운동 부족이나 비만, 네. 스트레스 등등도 위험인자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네. 보통 보시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네.
흡연이 예. 이렇게 주위염 인자라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많습니다. 모르시는 분 많아요. 네네. 담배를 태우신다는 것은 예. 고혈압, 예. 고지혈증 병을 내가 하나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 네. 반대로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예. 나한테서 그런 중요한 질환 하나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흡연을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 습관이 아니라 아예 병으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흡연은 주요 질환의 하나입니다. 아. 기호식품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이만큼 안 좋다고 네.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흡연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담배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네. 금연을 꼭 하셔야 된다는 네. 점 네.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궁금한 게요. 예. 지금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위험 인자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앞서 그래프를 보니까 예. 70대 이상에선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보이죠. 그러니까 네. 20대, 30대에서는 확실히 나이 그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아, 50대 전후에서 이제 여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70대까지 가면 여자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까지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 50대 전후라고 하니까 폐경이 네. 생각이 나잖아요. 아. 그러면 혹시 심혈관 질환도 여성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선생님? 통계적으로 보면 예. 나이가 들수록 남자, 여자 공히 질환이 급격히 상승되고요. 네. 특히 남성에서는 65세 이상이 65세 이하보다 한 두 배 정도 발생률이 높은 데 반해서 네. 여성에서는 65세 이상의 발생률이 세 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된다고 네,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질환이 발병이 되더라도 남성에게서는 심근경색이나 합병증이 있는 협심증으로 좀 중증 질환으로 발현되는 데 비해서 네. 여성인 경우에는 안정형 협심증으로 좀 예. 가볍게 얌전한, 발현되는 네. 경우가 많아서 예. 아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폐경이 지나면서 호르몬 환경이 바뀌면서 질환이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남성에게서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보다는 네. 사회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더 많은 업무와 예. 스트레스와 예. 그래서 또 대인관계 속에서 술, 담배 이런 위험 요인들에 예.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예. 발병이 더 많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런 사회적 요인이 통했지만 요새는 네.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결국 여성이 더 많아지겠네요. 네, 앞으로는 여성들도 진짜 네. 이 심혈관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구나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 말씀 중에 지금 여성이랑 남성이 심장 질환이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남성인 경우에는 네. 뭐 흉통이 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호흡곤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데 여성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소화기 질환이 많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메석거린다, 속이 안 좋다. 예. 그래서 소화기 질환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속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심장 질환일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밤에도 사실 저희가 응급수술을 예. 했는데 네. 지금 이야기 나누는 주제랑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할머님이시고 여자분이에요. 예. 근데 환자분은 메석거리고 숨도 차지만 좀 메석거리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있으니까 가슴 아프다는 말씀은 안 하셨던 거예요? 가슴도 좀 아프셨는데 네, 네. 그것보다는 메석거리고 진땀 나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체했다고 생각하는 네. 증상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소화기내과를 먼저 가셔서 외래를 보고 이 병원 다니고 저 병원 다니다 안 돼서 네. 심장내과로 외래가 끝날 무렵에 오신 거예요. 네, 혈관 네. 촬영을 해보니까 심근경색 초기 단계고 아주 심한 상태여서 지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응급수술하고 회복되어서 오늘 예. 병실로 올라갈 겁니다. 아유,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밤에 있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러셨군요. 어머님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속이 좀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숨이 조금 가쁘고 해서 엑스레이도 찍어 보셨는데 별 문제가 없고 내시경도 해 보셨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장을 의심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살이 쪄서 그렇고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고 그런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꼭 검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어머님들 중에 그 고혈압, 당뇨 있으시고 또 친정 가족분들 중에 심장병 있으신 분들은 꼭 검사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수술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술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심장 수술 하면은 이게 진짜 쉬지 않고 뛰어야 되는 기관인데 수술을 한다? 굉장히 더 겁도 나고 네. 진짜 해도 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심장 수술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근데 심장 수술 중에서도 관상동맥 수술은 정말 많이 발전해서 최근에는 예. 거의 합병증 없이 네. 일주일 내로 대부분들 퇴원들 하고 계시는데 예. 관상동맥은 여태까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네.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죠. 네. 심장의 혈액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혈관인데 대동맥에서 나와서
심장의 전면, 그다음에 측면 아래쪽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네. 심장 왕관 모양으로 둘러싸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동맥경화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네. 심장 수술은 그 좁아진 아래쪽에 네. 다른 혈관을 이용해서 우회술을 해줌으로써 우회술 우회로 아시죠? 네. 차 막혔을 때 네. 우회도 네. 다른 길죠. 네. 주된 도로가 막혔을 때 다른 네. 우회로를 연결해서 네. 혈액 순환을 정상화시켜주는 수술을 우리가 관상동맥 우회술이라 하고 있고요. 네. 심장 수술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네.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인데, 네. 그럼 이 우회로로 연결해주는 혈관은 어떤 혈관을 사용하느냐? 심장 혈관이 굉장히 가늡니다. 네. 1mm 내외로 가늘기 때문에 네. 현저 혈관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예. 자기 몸에 있는 혈관을 사용해서 하는데. 마침 심장 주위에 네. 가슴 속에 심장 주위에 내흉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가슴 네. 안쪽으로 흐르는 두 개의 혈관이 있는데 예. 이 내흉동맥이 관상동맥과 크기나 구조가 아주 유사하고요. 또 이 내흉동맥은 동맥경화가 잘 침범하지 않고 혈관 확장 물질을 분비합니다. 네. 그래서 관상동맥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혈관을 이용해서 관상동맥 수술을 한 경우에는 예. 오랫동안 다시 막히거나 재발하는 일이 없고 예. 심지어는 10년 이상 재소통률이 95% 이상 된다. 예. 20년 이상도 괜찮다. 이런 예.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협심증하고 심근경색하고 네.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협심증은 아직 다 막힌 게 아니고 피가 조금 부족한 거고요. 네. 완전히 막혀서 일부 부위가 죽어버리는 게 심근경색인 건데 이렇게 이제 병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네. 수술은 똑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하죠. 네. 엔진이라고 하는데 관상동맥은 연료 파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협심증은 연료 파이프에 녹이 설거나 연료 파이프가 좁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 파이프를 교체하면 심장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심근경색은 연료 파이프에 녹이 서는데 계속 진행을 해서 엔진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연료 파이프를 교체하거나 네. 거기를 수리를 해주어도 네. 심장 기능이 좋아지지 않고 네.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도 굉장히 느리고 네. 회복이 되어도 심장 기능이 낮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 여전히 숨이 찬 증상이 남을 수도 있고 네. 먹는 약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같은 계통의 질환이지만 네. 치료나 예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그 정상만 믿고 나는 아직 괜찮다. 누구나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정상을 무시하지 마시고 심근경색이 진행되기 전에 네.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초기에 치료를 받으려면 정기검진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심혈관 질환 네, 네. 정기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심장학회에서 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10가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아니나 다를까 1번은 금연입니다. 무조건 담배 끊으셔야 하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적절한 체중과 허리 둘레 유지, 살 빼시란 얘기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요. 채소, 과일 많이 드시고 안 드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염분, 단순당, 붉은 고기, 트랜스지방 저희가 늘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지요. 네. 예, 그리고 드시면 좋은 거 등푸른 생선하고 견과류 그리고 술은 하루 두 잔 이내 드시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히 주무시고 네. 가족과 친구들이랑 다정하게 잘 지내시고 스트레스 안 받게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연과 가깝게 지내고 공해 물질 가급적 피해 다니시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10계명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 실천에 옮기기 좀 어려운 그렇죠. 것들이죠. 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요. 예. 그러면 이 방법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먹는 거 좀 알려드리면 이건 좀 실천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식재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는 드시면 좋다고. 그럼 이 식재료들로 어떤 요리를 만들면 좋을지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닥터의 밥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선생님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야채 좀 뜯으러 가려고요. 무슨 야채 뜯으시죠? 오늘은 돈나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거 뜯으러 갈 겁니다. 그게 심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데 최고의 봄에는 보약입니다. 닥터의 밥상.
오늘은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 요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사과 양배추 볶음과 돌나물 샐러드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돌나물 봐, 벌써 이렇게 컸어. 돌나물이 이 피를 맑게 해주고 각종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데 나쁜 어혈들을 제거를 해주는데 최고라고. 얘가 기운이 있어가 탁 치고 넘어간다. 이렇게 된다. 한창 제철을 맞은 비타민 C에 보고 돌나물. 심장에 좋은 거. 피를 좋은 피를 생성을 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한 접시 딱 되는 거 완성. 비릿한 맛. 그 맛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먹는데 세이지가 그 비릿한 맛을 이런 것들이 싹 잡아줘 버린다고. 약용식물 세이지와 함께 씻어지면 비릿한 맛이 단번에 사라집니다. 사과와 양배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 뒤에 고추와 마늘을 넣고 볶아줍니다. 양배추와 사과를 넣고 간장을 넣은 뒤에 참기름을 둘러주면 사과 양배추 볶음 완성! 사과 자체에 당분이 있어 설탕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나물 샐러드에 들어갈 소스는 간장과 매실액, 그리고 마늘과 후추를 넣어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만큼 돌나물에 소스를 둘러주면 돌나물 샐러드도 손쉽게 완성입니다. 특히 사과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고 돌나물은 피를 맑게 해주는데요. 양배추는 동맥 내 혈전 생산을 줄여 심혈관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네, 지금이 딱 적당한 시절입니다. 사과와의 향기, 양배추의 단맛 어우러져가지고 꿀을 먹는 것 같아. 잘 익은 꿀. 여러분도 사과 양배추 볶음과 돌나물 샐러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돌나물 샐러드 이 시기에 딱 해 먹으면 좋을 만한 네, 음식이네요. 네. 예. 튀기지 않는 조리법, 그리고 자연 그대로 네. 채소를 좀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예. 역시나 건강에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 운동법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심장하면 유산소 운동입니다, 여러분. 유산소 운동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요. 걷기도 좋고 네. 수영도 좋고 자전거 타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너무 설렁설렁 하시면 안 됩니다. 땀이 이렇게 나고 옆 사람하고 조금 대화가 힘들 정도의 강도가 좋습니다. 내가 어제 우리 집 아빠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요 정도 수준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상을 넘어가면 심장에 또 무리가 올 수 있는 거죠. 무리가 오니까. 네네. 그래요. 네. 노화로 인한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나이 들어가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장 질환, 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판막 질환이 주였고요. 그랬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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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은 선진국의 병이다, 서구의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시아나 중동,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서는 여전히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점점 네. 증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환자 증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환자가 네. 숨이 차다, 가슴이 아프다, 쓰러졌다 이런 증상에만 의존해서 치료를 할 것이 아니고 환자의 위험 인자를 찾아서 정기검진을 하고 네. 질환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다 조기에 병원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 네. 이것이 심장 질환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사망 원인 세 손가락 안에 들고요. 돌연사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검진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심혈관 질환에 대해 BHS 한서병원 허재학 심장수술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